자, 이번 강의는 부자재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리볼링을 하기 위해서는 솔더블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어떤 접불란 BG 칩셋을 탈거해서 기존 불량난 볼랍을 디솔더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볼링 직위에서 BJ 칩셋의 솔더볼을 그 위에 얹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솔더볼이 필요하죠. 솔더볼은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솔더볼이 지금 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게한네 종류 정도 되는데요. 종류가 보면 한네 종류 돼요. 솔더볼의 이게 지름이죠. 0.5mm짜리. 뭐 0.6mm짜리, 0.45짜리, 0.76짜리 이렇게 돼 있죠. 솔더볼이. 이게 그 안에 있는 보홀이 있잖아요. 이 지름이에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칩셋에 맞는 스텐실을 이제 지그에 볼랍을 안착하기 위해서 이 스텐실을 쓰죠. 스텐실을. 스텐실에 보면은 그 제품 모델에 대한 규격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좀 확대해 볼게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보면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0.6mm를 쓰라고 돼 있죠. 0.6mm를 보면 보이네요. 0.6mm. 요게 0.6mm 볼을 쓰라고 돼 있죠. 여기 표시돼 있죠. 이게 그죠? 10 모델이 나오고 그다음에 0.6mm 볼을 써야 된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볼랍을 아무거나 쓰면 이 홀에 들어가지 않겠죠. 볼랍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맞는 볼, 그죠? 볼랍을 솔더볼을 갖다가 이제 그 리볼링 지그에 올려 스텐실을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그 0.6mm 볼을 부어서 이제 볼랍을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볼랍은 그때 이제 필요한 거니까 종류별로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납이 필요하겠죠. 납은 뭐냐면은 물론 리드형 부품이나 SMD 부품은 우리가 땜질할 때 쓰지만은 이제 그 칩셋을 탈거해서 불량 납을 디솔더링 할때 그냥 우리가 그 플락스를 발라고 인두기로 이렇게 그 납을 긁으면은 납이 잘안 모여요. 거기다 이제 납을 실납을 좀 충분히 녹여서 그 칩셋에 녹여가지고 납을 이렇게 그 인두 팁으로 긁어내면 잘 뭉칩니다. 그때 이제 그때도 이제 이 실납을 쓰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건 뭐 납은 여러분들 지금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젤 플락스는 필요하죠. 왜냐면은 리볼링 지그에 즉 칩셋에 있는 불량 납을 다 제거한 디솔더링 한 다음에 이제 리볼링 지그에 칩셋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볼랍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 칩셋 표면에 젤 플락스를 바르겠죠. 그죠? 젤 플락스를 바릅니다. 그래야지 그젤 플락스의 점성 때문에 그 볼랍을 위에 얹혔을 때, 그죠? 그 볼랍에 그 칩셋 볼랍 위치에 정확하게 볼랍이 들어가서 거기에 붙겠죠. 완전하게 붙는 게 아니라 점성 때문에, 그죠? 그 볼랍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젤 플락스가 필요한 거죠. 젤 플락스는 이제 필요하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뭐 디솔더링 하거나 아니면은 솔더볼을 붙이고 나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핫플레이트로 볼을 붙이고 나서 한번 우리가 세척을 해줘야 되겠죠. TC열을 많이 갖고 있죠. TC 그 안에 있는 플락스 성분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그 약품이죠. 그래서 그 TC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그 칩셋의 잔납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론 1차적으로 이제 인두기를 통해서 이제 디솔더링 해 있죠. 납을 잘 긁어내고 그래서 잔납이 남아 있겠죠. 그때 이제 납 흡착심지를 이용해서 디솔더링을 한다고요. 그죠? 납 흡착심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써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이 그 구리선에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 칩셋 위에 잔납들이 제거가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솔더 윅은 가격이 좀 비싸요. 이렇게 생긴 거는 보셨죠? 이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정확한 작업을 할땐전 이걸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패전선에 있는 구리선을 갖고 제가 그 작업을 해요. 패전선을 이용해서 솔더 윅으로 대체하는 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죠.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요. 요런 건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칩셋 디솔더링 할 때는 반드시 그죠? 솔더 윅을 써야 돼요.
구리선 갖고 하게 되면 패턴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되니까 권장은 아닙니다. 이 솔더 이걸 써서 제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픽카드 메인보드가 이게 지금 그 GPU가 불량난 거예요. 그죠? GPU가 불량나서 화면이 줄이 생기는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BGA 리역 작업할 때 첫 단계가 뭐냐? 우리가 디솔더링 작업이죠. 먼저 노트북에 있는 그죠? 노트북에 있는 메인보드를 분리해내야 되겠죠. 이 분리할 때 주의할 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약하게 된 잘못하면 액정이 손상된다든가 다른 게 손상될 수 있으니까 나사 풀고 분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분리한 나사들은 잊어먹지 않게 아까 그 부품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부품 나사통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해야 돼요. 특히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분리해 놓고 이게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그 나사는 나사통에 넣고요. 이런 부품들은 우리 메인보드 박스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런 데다가 통에 담아서 어떤 위치에다가 정확한 위치에다 놓고 우리가 결합할 때 중요한 거니까 잊어먹다 이게 좀 분실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떨어져가지고 나사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할 때는 좀 조심해야죠. 뭐 스마트폰 같은 건 더 하겠죠. 더 조그마하니까 뭐 태블릿 같은 건 더 할 거고. 자, 먼저 메인보드 분리 작업을 합니다. 분리를 했으면 이제 뭐냐면 BGA 리역 장비에 올려놓고 탈거해야 되겠죠. 칩셋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온도 프로파일이에요. 지금 A라는 노트북 모델에 그런 그 BGA GPU 분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 PC에 있는 온도 프로파일을 끄집어내서 그죠? 그 온도에서 열을 가해줘야 이게 띄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제거를 할 때 우리 그 온도 프로파일에 제공되는 거 보면 BGA 리역 장비 쪽에 프로그램 제공되는 거 보면은 진행 상황이 표시가 돼요. 한 중간 이상 넘어갔을 때 살짝 들어올려서 이 지금 이 칩셋이 때려나 이 뭐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이 핀셋 같은 걸 가지고 기스가 나니까 그런 나무젓가락 가지고 살살 밀어보면 요게 지금 나비 밑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좀 흔들흔들대요. 이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도 우리가 시작에서 끝까지 한 중간점 이상 넘어갔을 때는 요걸 이렇게 살살 들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지를 해서 떨어졌으면 이 노즐을 올려가지고 이 칩셋을 분리하는 겁니다. 물론 열풍기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열풍기를 할 때 이 핀셋이나 아니면 그런 그 나무젓가락 같은 걸 갖고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밀리면은 나비 지금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때 들어 올리면 되겠죠. 뭐 흡착기나 아니면 핀셋으로 기순하지 않게 살짝 들어 올려야 되겠죠. 칩셋 제거하는 거죠. 자, 뜯고 나면 여기 잔납들이 무지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 볼납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바로 그냥 인두질을 하게 되면 이 회로 패턴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실 패턴들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젤 플락스를 갖고 여기다가 좀 충분하게 도포를 하세요. 이렇게 도포를 한 다음에 인두기를 너무 힘을 가하면 이 패턴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경험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갖고 한번 해보세요. 젤 플락스를 발라드려도 이 힘을 많이 가하면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인두기를 살살 이렇게 하면 납이 뭉쳐요. 이때 제가 효과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실납을 갖다가 좀 녹여가지고, 그죠? 녹여가지고 납 좀 크게 덩어리 하나 만든 다음에 이게 밀고 나면 납 덩어리 이렇게 뭉칩니다. 이렇게 뭉쳐갖고 이제 됐다면 이제 분리 작업을 하는 거죠. 딴 쪽에다 이제 여기 인두기 묻혀서 버려야 되겠죠. 이 잔납을 1차적으로 인두기로, 그죠? 인두기로 1차적으로 잔납을 제거할 때 이 젤 플락스를 좀 충분히 발라서 납이 잘 모이게끔 좀 해라. 더 효과적인 방법은 실납을 녹여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젤 플락스도 좀 지명도 있는 제품 그런 걸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비싼 거 그런 걸 좀 쓰시는 게 작업할 때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죠. 자, 이제 2차 잔납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인두기 갖고 잔납 제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더윅을요 보통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불편하죠. 자,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이렇게 지금 달려있는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걸 잡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걸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솔더 위글요, 니파로다가 정확하게 자르세요. 이렇게 지금 왜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아까 화면에 이걸 좀 자르세요. 이렇게 적당량을 이렇게 저 가위로 잘라가지고 조그만 통에다 좀 보관하시고요.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핀셋을 끄집어내서 여기처럼 이렇게 조그만 크기를 놓고 여기다 젤프락스 좀이 그냥 그 잔납제거 하지 마시고 작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요 여기 솔더 위기죠? 여기다가 젤프락스를 좀 충분히 묻히세요. 묻힌 다음에 요걸 갖고 이렇게 살살 밀면은 아주 납이 잘 빨아들입니다. 여기 지금 솔더 위기에 그냥 했을 때하고 플락스를 묻혔을 때하고는 작업성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솔더 위기에다가 플락스를 충분히 발라서 이렇게 하면 작업성이 좋고요. 요 솔더 위기를 적당 크기로 여러분들이 잘라가지고 통에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핀셋을 끄집어내서 하나하나씩 쓰시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작업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이 자르지 않고 작업하다 보니까 손에다 하나 잡고 막 이러니까 아유, 이게 작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할때 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힘을 주면은 이 패턴이 날라가 버려요. 이 패턴을 날라가도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이 이 칩셋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봤을 때 이게 만약에 50번이다. 50번이 공 패턴이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게 회로하고 연결돼서 작동되는 패턴이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겠죠. 버려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가 이게 공 패턴이다. 그죠? 안 쓰는 단자라면 문제가 아닌데 쓰는 단자라면 붙이더라도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할 때는 인두에다 힘을 너무 막 가지 말고 여기다가 젤프락스를 이 솔더기에다 묻히면요 힘을 안 줘도 잘 빨아들입니다. 근데 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 패턴이 나가죠. 하나 들뜹니다. 이게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한번 뜯어서 보세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작업할 때는 이제 주의점이 그거겠죠. 자, 이제 잔나까지 다 제거했어요. 그죠? 잔나까지.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PCB 쪽에 이 세척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 지금 보면, 이 솔더 위기를 할 때, 솔더 위기나 아니면 나부를 할 때, 우리가 젤플락스를 발랐기 때문에 이 플락스섬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붙이면 붙겠습니까? 안 붙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TC를 통해서, 세척소에 TC를 묻혀서 깨끗하게 이걸 닦아내야 되겠죠? 그죠? 깨끗이. 그 세척을 아주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PCB를 했으니까 이제 지금 띄어낸 칩셋에서 많이 묻었겠죠. 작업은 똑같아요. 젤플락스를 충분히 좀 발라가지고 이 지금 납에 인두팁에 힘을 많이 가하지 않고 여기다 효과적인 방법은 여기다가 실납을 갖다 여기 납에 녹여서 좀 이따 크게 좀이 하나의 큰게 덩어리를 만드세요. 그 덩어리를 이렇게 밀고 나가면 여기 납이 싹잘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모으면 여기다가 이 분리를 해내고, 그죠? 1차적으로, 그이 작업을 할때 주의점이 뭐냐면, 하쇄를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온도에서 칩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작업은 빨리빨리, 그죠? 해서 얘가 열이 많이 받지 않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 그죠? 이 칩은 이 열에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좀 작업을,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작업을 해갖고 이 칩이 손상 안 되게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요령입니다. 자, 1차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잔납 제거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솔더 위기에다가 젤플락스를 충분히 도포한 상황에서 그 인두기에 힘을 많이 가하지 않고 살살 밀고 나가면 잘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젤플락스 성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저그 TC를 뿌려서 그죠? 지금 이 세척소를 정확히 세척을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정량 토출기에 담아서 이거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요런 걸 하나 사세요. 인터넷에 요런 이제 고무통이 있어요. 이 주사기가 달려있는데, 이 앞에 주사기 빼죽한 게 아니라 좀 뭉툭하게 돼 있죠? 여기다가, 젤프락스를 좀, TC를 담아가지고, TC를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렇게 뿌려서 작업하면 편하죠. 그죠? 저는 요걸 쓰죠.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처럼 요렇게 이게 지금 이그 통이에요. 뿌리면은 작업성이 좋겠죠. 그래서 세척소로다가 쑥쑥 밀어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 요 칩셋하고 그죠? PCB 패턴 쪽하고 깔끔하게 제거를 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때이 패턴이 하나로 손상되면은 중요한 건뭐이 칩셋에 대한 데이터 시트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몇번 핀이 몰아돼 있다. 그 공패턴이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요령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세척한 상황에서 이제 뭐냐면 리볼링 작업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가 리볼링입니다. 칩셋 리볼링. 리볼링이 뭐라 그랬죠? 불량난 그 볼랍을 다 제거하고 이제 새 납을 붙이는 작업을 리볼링이라고 그랬죠. 자, 준비 작업 뭐 리볼링 지역 이 스텐실이 필요하겠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스텐실입니다. 그게 해가지고 준비한다. 첫 번째가 자 볼락 안착 작업을 위한 젤 플락스를 발라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그냥 볼을 얹어놓을 수 없어요. 이걸 갖다 제거하면 우수수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젤 플락스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젤 플락스를 이 붓으로다가 골고루 바르는 거죠.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적당량을 바른 다음에 이 위에다 스텐실을 얹겠죠. 그죠? 그렇게 이 볼랍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젤 플락스를 우리가 도포를 하는 겁니다. 젤 플락스 할때 골고루 발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맞는 이또 동일 규격의 스텐실하고 이 지금 칩셋하고 이제 결합을 한 거지, 이렇게. 그죠? 결합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요. 이 결합하고 나도 이 칩셋 쪽에 있는 요 패드 쪽에 이 볼이 안착되는 부분하고 얘하고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맞았냐를 여러분 세실하게 검사를 해야 돼요. 조금 삐뚤어진 상황에서 볼을 붙이면은, 그죠? 이 헤드라도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볼이 엉켜붙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요 칩셋 패드 쪽에 있는 볼 위치하고, 그죠? 여기 지금 스텐실 요, 그 여기 안에 구멍에 볼이 들어갈 이 위치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나사를 조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야? 이제 고정됐으니까 볼랍을 투입해야 되겠죠. 볼랍을. 여기에 맞는 0.61이라든가 0.76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여기 써 있다 그랬죠. 스텐실 여기 밑에 써 있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랍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랍을 투입할 때 볼랍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스텐실 밑에 보면 이 하단에 여기 있어요. 이 해당 이 칩셋 모델에 대한 스텐실인데 그죠? 있죠, 여기 0.6mm네요. 0.6mm 보면 돼요. 어떤 걸 볼을 투입을 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이 스텐실 밑에 모델명이 적혀 있고 이게 GPU 쪽이 그래픽카드 쪽이죠. 거기에 이제 0.6mm 볼을 써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했으면은 그죠? 볼이 안착돼 있으면 끄집어내서 걔는 지금 젤 플락스하고 살짝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칩셋 패드 쪽볼 있는 부분하고 볼랍하고 이제 완전하게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때 이제 바로 필요한 게 핫플레이트입니다. 핫플레이트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온도 잘못하면 이 칩셋이 풀빵처럼 일어나는 현상, 그게 죽은 거죠. 그때 적당한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열풍기로다가 위에서 조여서 붙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온도 프로파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칩셋은 몇 도에서 해야 되고 어떤 이게 또 안에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칩셋 손상 안 가게끔 솔더볼을 그 칩셋에 안착하는 작업을 핫플레이트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칩셋에 볼랍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루페나 이런 거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놓고 나서 잘 붙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핀셋 뒤쪽 부분을 갖다 놓고 한 번씩 위에서부터 한 번씩 쓱 긁어봐요. 안 붙은 건 납이 툭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자 메인보드 위에 이제 그 칩셋에 안착하기 위해서 플락스를 도포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도포를 할 때도 골고루 붙여야 되겠죠. 젤 플락스도 붙일 저기 도포할 때 적당량을 해야 돼요. 많이 하면은 이게 흐르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작업해 보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발라도 안 되고 적당량이죠. 적당량. 적당량이 몇 밀입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면서 경험을 얻어야 되면 된다. 자 이제 붙이기 위해서 도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위치예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PCB판에
그 칩셋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 인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인쇄가 되어 있는 거면 그 정확하게 위치를 맞추겠는데, 그 인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추기가 아주 난해하죠. 그럴 때또 요령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나중에 세부상 들어갈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시켜야지, 그 지금 인쇄로 기판 쪽하고 칩셋 쪽하고 볼이 거기서 딱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칩셋 위치는 지금 예를 들어서 PC판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칩셋 붙는 위치가 있다면, 이 회로는 여기 있는데, 잘못해갖고 이 칩셋은 위치가 좀 틀어져서, 요렇게 해서 요쪽에 지금 붙는다. 볼납이 위치하고 있다. 이 붙겠어요? 안 붙잖아요. 다른 걸 엉켜 붙어서 붙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회로하고 정확히 1대1로, 붙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칩셋 위치를 잘 맞추는 거죠. 자, 이제 그 온도 프로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이제 BJ 入力장구에다가 이제 밑에서 열을 가하고 위에서 열을 가. 상부하고 하부 히터 온도를 조정하는 게, BJ 入力장비 안에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온도 프로파일 정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하고, 이 모델은 하부를 몇 도, 상부를 몇 도로 해야지 무리 없이 잘 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진장 작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뭐, 그 똑같은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프로파일 갖고 있다면 얻어서 참조를 할수 있겠죠. 저도 뭐, 그 프로파일을 많이 갖고 있진 않는데, 특정 것만 갖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걸 갖고 오더라도 나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환경에서 작업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어 프로그램을 올리면은 시작부터 진행까지 이 도표로 표시가 돼요. 도표로 표시가 돼서 다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여기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이 노즐이 위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이 식히는 쿨링 작업을 합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여기는 이거 식혀주겠죠. 그 작업을 합니다. 자, 다 되었으니까 이제 부분 결합을 해야 되겠죠. 부분 결합을 하고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해가지고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화면을 띄워보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오더라. 이 노트북이 처음에는 껌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GPU가 죽은 거죠. 왜냐면 그걸 이제 제 칩셋을 뜯어보니까 이 젖불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죠? 그 때문에 회로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불량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테스트를 해서 고기가 인도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BJ 리역이라는 것은 뭐다? BJ라는 게 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우리가 BJ 리역을 앞으로 이 강의 듣는 분들이 하기 위해서 BJ라는 게 뭐냐, BJ 리역잡이나 도대체 뭐냐 그런 부분들을 개요를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번 강의 때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왜 자주 이렇게 강의를 안 올리시냐는 분들은 그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자료 만들고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강의를 이렇게 뭐 짧은 횟수에 걸쳐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시간 남는 대로 유용한 팁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 때 좋은 강의로 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